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 네. 네, 외국에 계신 분들 뭐 점을 봤는데 네. 다들 너무 잘 봤다고 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은 그 홍수맥이랑 네. 그 삼재풀이에 대해서 네. 올해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예, 동지 세고 네. 동지 세고들 홍수맥이다 삼재풀이들 네. 올해들 힘들어요. 힘드니까 네. 삼재 드신 분들은 대기 보면 삼재를 다 풀고 가셔야 됩니다. 다 풀으시는 게 좋아요. 풀고 이제 쥐띠도 거의 다 보면 올해 내년 해 쥐띠, 개띠들이 안 좋거든요. 쥐띠, 개띠가? 예, 그리고 닭띠도 안 좋고, 이제 소띠도 그냥 띠마다 더 달라요. 네. 근데, 대수으면 집안에 우한 있는 분들은 요럴 때 동지 세고, 이제 새 맞이를 한다 그랬죠? 네. 해 바뀌고, 바뀌는 해, 그냥 바뀔 때 동지 세고 무조건 홍수맥이 해주시고, 삼재풀이를 해주세요. 그러면 어려운 거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. 몸 아픈 사람도 안 아프게 넘어가고요. 네. 많이 넘어갑니다. 그러면 진짜 안 되는 사람은 네. 굿하지 말고. 예. 네. 그때 요때 돈 없는 사람. 굿할 돈 없다. 예. 그러면 그렇게 홍수맥이들 해주시면 돼요. 홍수맥이 해주시고 삼재풀이들 해주시면 아유 훨씬 잘하죠. 그나마 좀 비껴나가는 거. 예. 네, 비껴나가죠. 아. 잘하시나요, 홍수맥이? 예. 아, 저 잘합니다. 저 홍수맥이 삼재풀이다 잘합니다. 잘하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집들이 거의 다 이제 돈 없으면 와서 진짜 그때는 예약이 밀립니다. 그러니 예. 저 잘해요. 잘하니까 선물들 많이 보십니다. 선물들 많이. 잘한다 강조하시는 거예요? 예. 내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어려운 분들 요렇게가 아니고 그렇게 예, 예 그렇게 이제 삼재풀이하고 홍수맥이들 하시면 어려운 고비 많이 넘기시더라고요. 아 일일이 저는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니까 꼭 여기만 와야 되나요? 아 그러면 좋죠. 저희 감사하죠. 저희 집만 오시면 잘해드릴게요. 100% 잘해드릴 테니까 오세요. 일단은 이제 돈이 없어서 구슬 못하시는 예, 분들도 있는데 네. 그런 분들은 일단 홍수맥이라도 하고 가라. 삼재풀이가. 네. 삼재풀도 하고 가시면 좋죠. 잘 아유, 하실 집안이 편하시죠? 선생님도 하죠? 네, 하죠. 어. 우리도 하죠. 자제분들도 다 해요. 다 내 식구들은 하죠. 매끗머리 합니다. 매끗머리. 네. 식구들 그러니까 저를 이빨 기도를 하고 와서 네. 이제 신도들 거 먼저 이제 네. 손님들 거 먼저 다 먼저 해드리고 우리 식구들은 맨 마지막에 해드려요. 아 특히 개띠랑 쥐띠. 쥐띠들 안 좋습니다. 쥐띠 개띠는 예. 꼭 해라. 예. 개띠들은 몸으로 많이 칩니다. 금전이 마르고. 예. 그리고 이제 개띠도 그렇고 쥐띠하고 같이 곁들여지는데 쥐띠 해라고 쥐들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안 좋습니다. 사실은. 그러니까 네, 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건 다 개인 차이죠? 네, 개인 차이입니다. 일단은 알겠습니다. 네, 많이 오세요.